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냐. 제가 첫 번째는 일단 퇴사말고 강사 강의를 듣게 되었죠. 근데 이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이 김밥 천국에 대한 그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어주시거든요. 손예진 대표님이. 아, 나는 김밥 천국도 안 됐었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안서 자체도 아예 없었고, 그리고 강의안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뭐 템플릿을 내가 다 보유하고 있던 것도 없었고, 그냥 이런 주제로 강의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강의를 좀 만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, 가장 이제 강조하셨던 게 일단 맛집이 돼야 된다. 그리고 맛집이 되면 일단 거기에 따른 또 메뉴판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메뉴판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, 이 강의들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. 일단 퇴사강 강의를 들으면서요, 제 기본적인 저의 커리큘럼 그리고 저의 타이틀은 이 재무 피치라는 타이틀로 잡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PT는 다 한 번씩은 받아보셨잖아요. 근데 PT 받을 때 맨 처음 뭐 하죠? 인바디 측정하는 것처럼 측정하는 이유는 뭐죠?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재무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PT를 하면 재무 인바디를 또 통해서 현재 나의 재무 상태를 파악을 하고, 그리고 나서 내 재무 기초 체력을 길러야지만 그 체력에 맞게끔 또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 재무 PT라는 개념을 갖고 커리큘럼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.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 근력 PT에 대한 커리큘럼을 제가 지금 만들어서 좀 많이 지금 바뀌었죠. 이걸 통해서 이제 제안서를 만들게 됩니다.